아니, 나 여기는 버릴 수도 있네. 마그넷! 이런 거 지금 냉장고에 붙는 거 좋아. 냉장고에 붙는 작업 가야겠다. 지은아,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안 붙네. 잘 올려야지. 어떻게 된 거야? 왜? 뒤에 뭐 써 있어? 어? 아. 또다시 너에게 간다. 내가 자자야, 깨네. 혹시 자자? 버스 안에서. 야, 나는 저는 개인. 진짜 앨범이 아니었어.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탐나네. 저는 이 머그컵이 고민하는데 이거 하나 어떻게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와, 다 올라왔다.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우와. 우와. 이거 그냥 방 벽지에 붙여놓으면 진짜 멋있겠다. 와, 짱크다. 대박이야. 왠지 이거 들고 콘서트 오시는 분 있을까? 진짜 이런 거 이렇게 들 것 같아. 리베란테! 근데 진짜 이번 콘서트 진짜 재밌게 할 거잖아요, 우리. 완전 대박이죠. 완전 말이 안 되네. 이것이 아마 먼지가 되지 않을까. 먼지가! 이게 먼지가 되지 않을까. 왜 먼지가 돼? 뜨거워서. 열기가. 난 꿈꾸지 않고 깨어 있을 거야. 널 알게 된 이후로 찰미한 선물처럼. 홈쇼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웃고 있는 지은이 형까지 원 플러스 원으로. 아, 저를요? 단돈 얼마요? 19,000원입니다. 아, 19,000원? 네. 저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좀 고가로 측정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일단 할 게 있어요. 뭐 하면 되죠? 저요? 있어요. 나는 또 할 수 있어. 만약에 파도에 미안한 내 눈 처음 보나도 빨리 또다시. 그거 뭐죠? 내 지금이야. 포켓몬? 잘하고요? 했는데? 지금 가장 어두운 밤도 가장 깊은 밤도 오. 크게 하시면 돼요. 아, 여기에요? 네, 막 그냥 엄청 크게. 나를 잊은다. 나는 믿기로 했어. 단 한 번 보고 만다는 운명에 내 세상을. 뭐야? 하루가 제작했네. 오호호. Thank you. 오. 마음에 드는데? 왜? 대박. 나는 마음에 드는데. 대박. 뭐야? 어때? 오. 아. 제가 해내겠어. 얘를 이렇게 어서 부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 하나 추가했어. 저 때가 새벽 5시인가? 맞아요. 7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5시가 6시에 뮤비 촬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잘 담긴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평생 함께해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제 사진 옆에 붙여주세요. 딱 각을 맞춰서. 근데 원희 씨는 참 불씨쳐도 애교가 없네요. 그런가요? 왜 이렇게 애교가 많아? 왜 이렇게 울? 리베라한테 함께 따뜻하게 보내요. 항상 감사합니다. 평생 함께해요.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지훈이 해. 네, 저는 진지하게 써오게 됐네요. 올 겨울은 제게 참 따뜻한 겨울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 그것은 나의 꺼지지 않는 난로.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와, 좋다. 김지훈 원희. 지훈이 꺼지지 않는 날로. 현우가 이제 쓴 가사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일단 한번 써서 각을 잡고. 나는 뭔가 저도 여기 하고 싶어요. 여기를 해야죠. 여기요? 여기지 않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우.
근데 이 아기는 뭐지? 이거 초등학생 하키고 근데 몸은 커요. 그러니까요. 와. 여기 또 있어요. 와. 꿈을 꾸는 별. 달. 달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이 달이 과연 똑같을까? 모르겠습니다. 방금 즉흥적으로 쓴 시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일본 스케줄 했을 때 그냥 멍하니 달을 봤는데 든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둘 테니 저와 같은 달을 봐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유난히 좀 쌀쌀하고 추운 첫 겨울 우리 아주 뜨겁게 리벨한테와 함께 같이 보내요. 많이 사랑해요. 나는 믿기로 해. 아, 와. 운동인데요? 신기하다. 이렇게 멤버들 같아 보는 거지. 형도 얼마나 인기 많은지 한 거지. 짱. 산지함이 있네요. 많이들 넣어주셨는데, 여기 놀러 오셔가지고. 편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오! 벌써부터 넣어주셨어요. 편지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많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힘을 더 얻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메리 크리스마스 카노. 원래는 아 뭐라 카노? 해서 아 메리 크리스마스 그가 카노. 이렇게. 아니 혀가 꼬이시는데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라 카노. 했었는데 귀엽게 가야겠다. 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카노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어 맛있어요? 성실의 미간이 나오네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사실 좀 예민한데 아카페 향이 너무 기분 좋게 남아가지고 약간 고소한 블렌드네요. 좀 바디감 있는 블렌드를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는 녹차 라떼인데요? 어때요? 아, 맛 표현을 해주셔야죠. 드려야 아, 드시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참 말을 말에 이거구나. 이건 팥인가?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 오. 제가 이거 승원이 형은 내기로 들으면 뭐지? 으아! 아, 깜 바로 야.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어 보여요. 한 입 먹어봐. 맛있어 보여. 나는 이거는 아, 오케이. 궁금해서. 맛표현까지 이렇게. 어때? 아, 아메리카노랑? 아, 근데 향이 너무 좋아. 진짜? 응. 산미가 있는 거야, 아니면? 약간 있지만, 끝맛이 되게 고소해서 내가 딱 좋아하는 거야. 한번 나와? 어, 나왔어요. 진짜 맛있어. 장미들을 임자 이슈 진짜 맛있어. 오랜만에 먹어. 와우 임자 이슈. 아, 이거 또 역시 맛 표현 부탁해요. 아 진짜 승원 씨 어때요? 어? 어 맛있네. 맛있어요? 어. 여러분 비타민 C 부족하시지 않으십니까? 진짜 올 겨울에 비타민 C 딱 부족하니까. 너무 자, 모든 음식을 영양 에이드. 그래서 이 임자가 누군데? 제 임자의 립밤. 립밤님이세요. 그걸 그렇게 수줍은 얼굴로 말할 거예요? 수줍은 얼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인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진짜 찐질방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달려? 그죠? 진짜 안 달아서 좋다. 안 달고 몸에 나쁜 맛이 아니라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여기 인자 바로 장난치는 게 아니죠. 바로 찐질방. 아침 미숫가루 생기는 게 아니죠. 진짜 맛있습니다. 나 리베르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몰래 오겠어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바람에 쓰러진 때도 처음보다 더 빨리 또다시 또다시 오 찍어주셔야겠다. 여기 3초만 봐봐. 여러분, 우리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가져가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시회 오신 거 하면 여기 사진도 엄청 잘 나와요. 조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죠? 여기 딱 스팟입니다. 난 너를 향한 제가 열심히 정성스레 사인한 포토카드도 있으니까 이것도 갖게 되신다면 소중히 잘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얘기 하나 얘기할 거 있어요. 이게 사인이 바뀌었다고 섭섭해하시면 안 되고요. 폴라로이드 카드 커서 한번 영어로 이용해 본 것 같아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제가 그린 그림을 있어서 사실에 대한 제가 유일하게 잘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배웠어요. 그리는 방법을. 여기에 그러면 귀염이를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딱 플로우인이 됩니다. 형님 왜 이렇게 저러? 잘 그렸다. 나는 어때? 어? 내 건 어때? 아 이거 설마 너야? 어. 어쩐지 입술이 이렇더라. 근데 나는 입술 색깔을 안 칠했는데 정승원 씨가 근데 이건 뭐야? 아 나무를 조금 잘못 그렸어. 뭐야 이거 나무라고요? 나무인데 이게 나이테야. 나이테. 나이테가 바깥에 있어? 어 그래. 또 뭐 해야 되지? 뭐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나의 심리 상태를 또 알아볼 수 있다고. 이게 미술 치료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뭔가 해석해 주실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국 꿈을 꾸는 별이구나. 그치. 구름 위에 누가 있구나. 달과 별을 보면서 뭔가 뭔가 바라고 있네. 그치. 뒷머리가 긴 거 보니까 너구나. 어린 남자지. 너무 행복하다. 아니, 저 누구예요? 귀여워. 진짜 이슈? 내 인자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리베 란테입니다. 아, 네. 오늘 파워스토어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 목요일까지 네. 네, 한다고 합니다. 각자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원희 씨. 네. 안녕하세요. 테너 지인몬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꾸며주셨는데 진짜 저희도 보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와서 임자 이슈 라떼도 드셔보시고 재미난 음료도 있으니까 와서 구경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성원 씨도 한 말씀. 아, 제가 오늘 사실 예쁘게 입고 오고 싶었는데 예뻐요. 그래서 우리 현우와 또 네. 우리 지라 님께서 제가 또 이렇게 커스텀 티셔츠를 네. 만들어줬어요. 네. 예쁘다. 제가 드릴게요. 아, sorry. Sorry. 아무튼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이렇게 예쁜 카페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네. 네. 어, 그렇게 맨날 쇼핑만 하러 오던 곳에 저희 리베란테 팝업스토어가 대현대에서 열린다고 하니 일단 사운드 웨이브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저희가 저희 네 명이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오시는 모든 분들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글귀나 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벤트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또 21일까지 저희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베 란테였습니다. 널 알게 된 이후로 찰미한 선물처럼 짧은 찰나 우리는 이제 막 아침을 맞은 거야. 나도 믿을 수 없어 한눈에 알아본다는 운명에 세상을 다 울리는 너라는 이야기를 나는 또 알 수 있어. 만약에 파도에 미안한 내 눈 처음 보나던 빨리 또다시 난 갈 수 있어. 나는 그